하와이유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휴지의 VR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VR 게임은 이건 뭐 게임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무려 VR로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듯한 느낌의 예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좀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감상을 해봅시다. 자, From the Earth 출발합니다. 뿅. 뭐 굉장히 좀 신박한 것 같거든요. VR로 즐기는 약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혜미야. 어? 별들이 작은 점들처럼 보이지? 오. 아빠와 지금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별들처럼 작은 점으로 보여. 진짜? 너무 작아. 혜미야, 저 작은 별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 거야. 오, 우리는 아빠가 우주 또 우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나 보네요. 우주는 연결되어 있어. 연결? 가족처럼? 우주끼리 연결이 되어 그래, 있다. 가족처럼. 우리는 우주에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우주와 함께 살아갈 거야. 어? 나 크면 아빠랑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근데 아빠랑 안 닮은 것 같다 어째? 어? 기록 18-0074 18-0074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주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운석과 충돌한 후 난 기억을 잃었다. 아, 운석과 충돌을 아직 하고 아직 태양 정지판은 무사하다. 아마 우주 비행사인 것 같아요. 아빠가 활용하고, 전기 에너지 시스템도 작동한다. 어째 지금 생존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록 18-0076. 와, 여기서 지구를 바라보면 대박. 저의 모습은 작은 점과 같이 보인다. 부딪히는 거 아니야? 와, 막 큰 거 봐. 뭔데? 눈앞에 초대규모. 이게 뭐 우주 정거장인가요? 그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오, 얘 부딪히는 거 아니야? 오. 까꿍. 아, 안녕하세요. 나 기억을 잃었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 괜찮나 본데요, 저? 임무를 재확인한다. 외계 존재를 찾기 위해 우주의 전파를 수집한다. 어? 별똥별 떨어지고? 운석들이 계속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네요. 아, 이것도 또 굉장히 또 감동적인 스토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빠. 어? 어디 있어? 아빠 지금 우주에 있어. 아, 지금 우주에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오오와와와아아 이거 운석 충돌을 했을 때 그 시점이네요. 아, 뭐지? 난 죽은 건가? 뭐야? 외계인? 외계인과의 조우네요. 네. 너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왜요? 에? 쟤 뭐 했다고요? 아, 이게 내가 그 조사하고 있던 우주선이네. 아, 지금 보는 거구나. 하지만 너에게는 누군가의 기억이 담겨 있다. 설마 아빠 죽었나? 와, 어지러워. 어디로 떠납니까? 어?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아, 진짜 맛있네. 그치? 아빠와 딸이 집에서
항상 그 같이 시간을 보내던 그런 기억들이네요. 아빠가 예, 또 낙엽을 쓸고 있고요. 아빠! 해미 너. 아, 딸 커요. 낙엽 폭탄이다. 낙엽 폭탄이다. 슈. 슈. 아빠. 재밌어? 겨울에는 또 아 저런 거 여러분은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죠? 창문에다가 김 서려가지고 그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림만 봐서는 되게 행복한 아빠와 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벚꽃이 잔뜩 피었네요.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애미야, 아빠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잘 지내고 어? 있어야 돼. 어 이제 아빠랑 아빠. 딸이 헤어지나 봐요. 어 아빠 가지 마세요. 우주인이 이 기억을 한번 봤네. 우리는 너에게 담긴 메시지를 보았다.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낸다. 뭐지? 오, 뭐야? 다시 워프 시키는 겨? 어디로 보냅니까 저를? 근데 아빠는 이 우주 외계인과 만난 기억을 잊지 못하.. 아니 기억 못하겠죠? 오 떨어졌다! 어? 야 용케 안 탔다? 이거 위성 대기권 지나가면 다 타지 않나요 원래? 어 어디까지 내려가는겨? 바다에 불시착하나요? 아 떨어진다! 아빠, 안 무서워? 뭐야? 내가 노래 불러줄까? 이것도 기억 중한 장면인가 본데요? 아빠,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여기는 나사인 것 같아요. 어, 아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거는. 맞네, 기억이네. 그 딱 떠날 때 시점인 것 같아요, 우주로. 네. 지금 무사히 우주로 예 떠나고 있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오 뭐야? 어? 헐! 무사히 떠난 것도 아니었어? 우주에서? 와 잠깐만 그러면은 그 우주선 안에 있던 그게 아빠가 아니라 진짜 그 기억이었나 보네? 아빠 휴대폰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어. 아빠는 우린 우주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었지. 난 아빠의 휴대폰 메모리칩을 위성에 딸이야? 그리고 박사님이 만든 위성은 우주로 발사되었고 1년 전 운석 충돌로 고장이 났었죠. 박사님, 아버지의 유품이 돌아왔네요. 이게 그러면 진짜 아빠의 기억이 담겨있던 그 위성이었네요. 그러면 아빠가 우주로 떠나다가 사고가 났었나봐요. 이 딸이 자라서 또다시 우주 연구가? 예, 과학자가 돼서 박사님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녀올게 해미야. 아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이것만은 기억해. 아빠가 언제나 말했지? 우리는
언제나 우주에 속해 있어. 아빠가 거기 없더라도 우리는 우주를 통해 연결되어 있단다. 혜민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우 슬퍼. 사랑한다. 야 사랑한다. 진짜 인터스텔라 그 한 장면인 것 같다. 아. 그러면은 그냥 뭐라 해야지? 실제 장면은 아니고 환상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아빠가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 라는 가정하에 약간 담겨있는 그런 상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우주정거장에서 다같이 인사하는 우주 비행사 얘들의 모습이고, 어? 딱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빠인가 봐요. 아빠! 아빠! 아빠. 네, 그렇습니다. 뭐 스토리 자체는 뭐 굉장히 좀 짧게 즐길 수 있는 VR 애니메이션이었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VR 애니메이션 한번 처음으로 한번 즐겨봤는데 뭐 스토리 자체는 짧은 진짜 애니메이션 한 편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이게 진짜 VR로 좀 생생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좀 뭐랄까 좀 신박하게 느껴졌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중에 VR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나오면은 몰입도 진짜 오질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VR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